심하다 보니까 아, 그래서 말 걸어주는 거 좀 대화에 네, 마가 뜨는 걸 별로 안 좋아해. 이거 큰일 났네. 이거 승낙해서 이거 소민이가 전문가를 큰일 났다. 너는 진짜 소민이 한번 만나면 헤어나오질 못하겠다. 내가 저거 제일 잘해. 진짜? 진짜야. 정말 정신없어. 난 너의 12시간을 꽉 채울 수 있어. 말로. 정신없이보다는 진짜 토 나올 정도로 말 걸어줘. 근데 둘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아니 둘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아니 다 같이 알아 어색함 때문에 어색함 때문에 야 강훈이가 선을 아니라. 알아 너도 너 알았어 아, 싫다는 게 아니라 아니 강훈아 너도 대단하다 강훈이가 네네 아 좋았다 자 다음 거 자 이것도 약간 좀 느낌이 나는데 가방에 꼭 가져가 아 이거는 무조건 아 답 나오잖아 아 A는 너무 세운 거 아니야 다시 쓰자 자 A가 세우네 오빠 너무 알아서 그냥 아 향수 너무 뿌렸네 어 향수 너무나 나 후각을 이러는데도 나 아효 형은 무조건 어. 향수 세호는 향수지 정해져 있는데 나는 아 너 정해져 있어? 네 제... 아니 근데 소민이도 필기하더라고 네. 뭐 시 같은 거 쓰고 어, 그래? 전 작가가 뭐 이렇게 쓰더라고 아, 그래? 그럼 B야? 세호 형은 무조건 티나지 하나 자 하나 둘 셋 B B지 그래 B야 세호 형은 무조건 세호는 향수지 세호 형은 무조건 티나지 자 하나 둘 셋 B. 아, B지. 오, 그래, B야. 향수를 가지고 다니진 않아. 저요? 조셉 어떤 겁니까? 저요? 저는 B입니다. 어? 아, 어? 다, 뻥치지 마. B입니다. 제이프라치. 어? 다, 뻥치지 마. 진짜요? 진짜로. 아, 네가 B야? 진짜로. 너 향수야? 네, 야, 너 향수야. 너 안 나. 알아. 야, 쟤네들이 잘 맞네. 뭐, 향수는, 아니야, 너 안 나. 야, 쟤네들이 야, 어쩔 와. 수가 없다. 야, 근데 야, 소민아. 야, 이거 운명은 거스를 수가 없어. 진짜 세호하고 잘 맞는. 야, 소민아, 잘 한번 생각해봐. 운명이라는 거 있는 거야. 야, 어? 지금 너네들이 완전 최수정 하이라야. 거의. 소민아. 야. 내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야, 내 스타일이. 와, 완전 진짜로 둘이 잘 맞는다니까. 와, 너무 잘 맞는다. 아니, 근데 강훈아, 너 향수 좋아해? 가끔 저한테 이상한 냄새 날 때만 뿌리려고 아, 가지고 다녀요. 네. 자주는 안 뿌리죠? 네, 자주는. 그러니까 아, 약간 강훈이가 좀 약간 나랑 비슷하네. 진짜 막 매일 뿌리잖아요. 저는 매일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? 뿌리는 건 좋아하지만 네. 향수보다 중요한 게 이제 끄적거림을 좋아합니다. 아, 그래서 아, 몰랐어요, 지금? 어떤 거요? 메모랑 필기도? 아, 그 차에 있어요. 있어요, 진짜? 네, 차에 있어요. 아, 근데 소민 씨 왜 이렇게 확인까지 하려고 그래요? 근데 진짜 잘 맞는 게 최고인데. 맞아. 나왔다. 전소민을 보면 드는 생각. 밝은데 슬퍼 보인다. 아직 궁금한 사람. 야, 궁금한 사람. 밝은데 슬퍼 보인다. 아직 궁금한 사람. 야, 궁금한 사람이 강훈이었으면 좋겠지? 저는 근데 A가 왠지 더 저에 대한 관심 같긴 한데. 그렇지, 그렇지. 너도 헷갈리지? 아니, 지금 강훈이를 찾아야 되니까. 강훈이를 찾아야 되니까. 강훈이를 찾아라. 내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강훈이야. A가, 아. 나도 A가 강훈이 같아. 그렇지, 그럴 수 있어. 관찰력이 아. 좀 있을 수 있어. 이게 오히려 강훈일 수 있어. 강훈이 같은 걸로 갈게요. 진짜? 오케이. 강훈이 같은 걸로. 아니야, 나도 아직 궁금한 거야. 봐봐. A는 어느 정도 소민이를 알고 봐왔단 거지. 아, 이쯤 되니까 난 세호를 엄청 응원하게 되네. 그럼 아니야, 저는 뭐. 자, 강훈이가 지켜봤는지 세호가 지켜봤는지 진짜 궁금하다. 와. 밝은데 슬퍼 보이네. 자, 그러면 A와 B 한번 그래. 들어볼게요. A와 B 그래, 한번 그래. 들어볼게요. 하나, 둘, 들어보고 셋! 둘, 셋! A! 아, B를 선택했네. 나 A 선택했는데. 둘, 셋! A! 아, B를 선택했네. 나 A 선택했는데. A야. 나는 A가 강훈이라고 생각해. 나도 A가 강훈이. 근데 왜 저를 찾는 거예요? 아니, 소민이가 널 찾으니까. 왜냐면 너랑 같은 팀이 되고 싶으니까.